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벌써 7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한일 두 정상.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일 두 정상이 만난 건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입니다. 20분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간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をさら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韓関係に対する思いをしっかり理解していただけるよう努力を続けていきたいと。 한일 양국은 하반기 고위급 경제협의체 재개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한일이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양국 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후 일본의 계획대로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